우리 그 대통령실에서 누가 나와 계신가요? 국정계획 속입니다. 네. 7월 31일 대수비회의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거기 참석하셨습니까? 저는 참석했습니다. 예. 네. 그 자리에서 고 최수근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군의 수사 결과가 대통령께 보고됐습니까? 보고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가 없었습니까? 예. 에, 박정훈 해병대 수사 단장은 해병대 사령관과 아, 면담 과정에서 V.I.P.의 지시다, V.I.P.가 해병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수 있겠냐라고 질책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글쎄 요 언론에서 저도 뭐 보긴 봤습니다만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도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7월 20일 그러니까 7월 19일날 고 최수근 해병이 에, 사체로 발견되고 그 다음 날입니다. 7월 20일 대통령께서는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대통령께서는 정부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냈는데 그런 대통령의 방침과 지시에 충실히 복무해서 사단장 이하 과실치사의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을 어, 이첩하기로 했던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뭐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지휘를 하셨습니까? 억울함이 없도록 잘 수사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단장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철저하게 수사해서 자신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 수사 결과를 내놓고 그걸 이첩했는데 이것을 도리어 국방부가 나서서 수사가 잘못되었다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단장과 여단장을 빼고 초급 간부들만 처벌토록 하는 수사 결과를 이첩했어요. 이에 대해서 수사단장은 대통령님 제가 억울하니까 공정한 제3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께서 음,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사심의위원회도 열렸고 여러가지 경로로 지금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뭐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국방부 장관이 예 수사단장이 이첩하려고 하는 수사 결과를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합법적인 것입니까? 저는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걸 제가 지금 답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국방부 장관께서 충분히 그럴 만한 어,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의하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이나 공수처,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국방부 장관이 이첩을 하지 말라거나 보류하라거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국방부 장관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별다른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 수사를 중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지요. 어 뭐. 숫자는 제가 조금 많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5, 4, 1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결론이 그렇게 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반이 넘지 않아서 아마 그렇게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 나와 계시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 또 부사령관 등에게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국방부 장관의 권한 내일입니까? 예 권한 내일입니다. 제가 첨언으로 설명드리면 군사 경찰 직무 수행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국방부 장관은 아 해당 사령관을 통해서 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사 내용에서 특정인을 넣어라 빼어라 할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지 권한은 없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리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첩을 보류하라 정도의 권한은 있는 것으로. 어, 법무 관리관이나 관련 전문가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법무 검토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직권 남용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 이 군사 경찰의 일차적인 수사 단장의 수사 자체가 이걸 갖다가 수사가 아니고. 경찰에 넘기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일차적인 조사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권남용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법원법 534조의 17 규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군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군 참모 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사법 경찰관과 군사법 경찰리는 검사의 지위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어, 범죄의 원인이 된 행동을 어, 이렇게 파악했을 때 경찰로 이첩되도록 군사법원법이 작년 7월 1일 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어, 지휘감독권한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 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법원법 228조에 의하면 그렇게 재판 관할권,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않다고 인지하는 순간에는 민간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에 이첩해야죠. 그래서,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장이 민간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첩하지 마라. 보류해라라고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한것 아닙니까? 아, 의원님 말씀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과 장관께 그 문제를 갖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장관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해병대 수사단장과 사령관이 직접 가져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보고한 순간부터 그러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장관이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결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결제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결제한 바로 다음날 이첩 보류를 지시해요. 그리고 석연치 않은 그날 오전에 예. 그날 오전에 대통령 주재의 대수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려고 하겠느냐라고 크게 질책했다고 하고 국방부 장관과 통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제 두 가지 그래서 국방부 장관과 네. 통화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지금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결제 여부와. 그리고 뭐막그 해병대 수사단장의 일방적인 주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해병대 수사단장의 일방적인 주장은 그 이야기를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해병대 사령관은 그 사,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증거로서 가치가 없는 행위고 장관께서 결재를 하신 것은 장관님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참모들의 조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과 이것이 아, 법리적으로 아, 무리한 것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첩보류를 결정하셨고 법무관리관의 전문적인 조언까지 들어서 아, 부사령관까지 불러서 아, 전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 이첩보류 여부는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까?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 제가 장관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셨습니까? 장관님또 어때 뭐 누구하고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화한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언제 물어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상관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문제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법무관리관 등에게 법률 검토를 지시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지시했습니까 정확하게는 31일일 1시 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31일 1시 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장의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도록 한 것은 언제입니까? 곧그 직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오전입니다. 그러니까 정오 지금 한그 시점에서 장관님께서 그것을 취소하시고 법무관리관을 부르셔서 상황을 논의하시고 그 자리에 해병대 부사령관까지 아, 이렇게 부르신 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은 국방부 장관은 다른 법무 검토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하신 겁니까? 언론 브리핑 취소나 이런 것은 장관님의 권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아, 참모들의 조언은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참모입니까?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법무관리관에게 법무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방금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초의 지시가 아니고 또 다른 누구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보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장관이 예. 어제 결재한 수사 결과가 잘못되었구나,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만든 보고는 누가 했습니까? 장관님께서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정책실장이나 대변인과 상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실장과 대변인이 법률 전문가입니까?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날 보고 자리를 함께 했었고 그러니까 이 보고 자체도 수사단의 그런 보고가 아니고 언론 브리핑 설명 자료라고 가지고 와서 정책실장과 대변인이 함께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실장과 대변인이 수사에 관여한 바도 없고 수사 전문가도 아니고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그들의 조언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서류를 번복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국방부 장관 스스로 판단하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건 제가 뭐 국방부 장관이,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수사단장이 올라와서 보고한 것도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게 아니라 언론 브리핑 자료를 보고 했다면서요.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잘 알지 못하는 국방부 장관이 어떤 근거로 어떤 근거로 수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장관님 스스로의 판단에 따랐을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장관님의 생각을 추정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함께 수색 작전 물에 들어갔던 하사, 상사 이런 사람들까지 줄줄이 다 포함한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은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장관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고 했던 수사단장의 보고를 문제가 있다라고 정말로 석연치 않은 판단을 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하고 법무관리관의 그 후에야 법무검토를 지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저를 포함해서 장관보다 윗선의 외압이 있지 않고서야 이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의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은 예, 그것에 수사단장의 대해서는 답변을 용하지 않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네, 계십니다. 예, 뭐 알겠습니다. 전에 하나 더 확인하십시다. 국가안보실에서 해병대 수사단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절했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 언론 브리핑 자료는 국가안보실에 제출되었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이 그렇게 요청해서 제출받은 게 언제입니까? 어 30일 날 저녁 때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30일 저녁. 네. 어, 국정기획수석께 묻겠습니다. 제가 네. 볼때 국가안보실이 이 네. 중요한 사건의 진행 경과 수사 진행 경과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행정관이 그런 요청을 했었고. 또그 수사 계획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 언론 브리핑 자료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당연히 파악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가안보실 차장이나 국가안보실장에게까지 보고되었겠지요? 어디까지 보고된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받았으면 언론 브리핑 내용은 뭐 당연히 뭐 차장께는 보고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국민이 큰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하는 수사단장이 법에 따라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문제를 놓고 항명죄로 의율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 사건을 가져와 가지고 사단장과 여단장은 다 빼버리고 초급 간부 대대장 두 사람만을 과실치사에 책임을 물어서 이첩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국방부 장관 이상의 높은 사람의 압력이 않고서, 아니고서야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의심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수사를 해서 그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